7페이지 모더라토를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 줄이 끄여 있는 것은 연달아서 손을 떼지 말고 움직이는 뜻이죠. 그래서 첫 번째 마디만 본다면 자, 도에 샵이 붙고 라에 샵이 붙었으니까 라도에서 한 칸씩만 더 가주면은 라샵과 도샵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 마디에 가면은 시와 레를 이렇게 잡아줍니다. 여기가 시가 되고 여기가 레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C.3 해가지고 세하 3을 잡아라 해서 요 집게손가락을 그대로 눕혀서 잡아주면은 여기에 집게손가락에 1번 줄이 솔이 잡힌 상태가죠. 그죠? 치게 되면은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만 갑니다. 한번 더 보세요. 자, 첫 번째 줄 전체 다한번더 갑니다. 자, 두 번째 마디 갈 때는 미리 이 집게 손가락을 딱 눕혀가지고 1번 줄과 2번 줄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마찬가지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ARM 10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아르모니코스라고 해서 12 플랫을 갖다가 자, 줄을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. 누르지 말고 새끼손가락으로 이 플랫, 음쇠, 막대기, 이 음쇠 막대기 위에다 살짝 올리고 치면 종소리가 납니다. 그래서 이걸 아르모니코스라고 합니다. 자, 레, 솔, 시기 때문에 레가 4번 줄, 솔이 3번 줄, 시가 2번 줄이죠. 그래서 4, 3, 2 종소리가 나죠. 네, 그게 아르모니코스. 그 다음에 바로 보면 자, 거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줄. 다섯 번째, 네 번째 줄은 아르모니코스 5입니다. 5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손을 대가지고 요거는 4번 줄입니다. 아르메니코스 레 음이 좀 다릅니다. 그냥 외우세요. 자,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은 자, 천천히 여기 동시에 솔을 잡아주고 다음에 또 여기 솔을 갖다가 지금 여기는 2, 3이라고 되어 있는데 2, 3보다는 이 사가 좀 편하실 거예요. 또 아르모니카가 나오죠? 자, 그럼 처음부터 요 곡은 아마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. 한번 더 볼게요. 혹시 하시다가 도저히 궁금하신 점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.